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이야기 2021년 성경일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276일째입니다. 2021년 10월 3일 주일이고요. 저희가 10월의 또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고국에는 오늘이 또 개천절인데 마침 주일이네요. 네, 정말 저희가 캐나다 와서 살아도 또 고국의 그런 소식들을 늘 인터넷 뉴스를 통해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저희도 고국과 또 우리 민족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어제 이어서 미가서 읽습니다. 미가서 이제 5, 6, 7 오늘 뒷부분인데요. 오늘은 정말 그 이스라엘의 부패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읽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또 미가서 뒷부분을 읽습니다. 5, 6, 7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패하고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그 구원의 주님을 더 기뻐하며 찬양하는 백성들로 또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또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은혜 안에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희 그래서 미가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2절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나무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내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15절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고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7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체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앗술에서 애굽 성읍들 배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기도와 찬양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들을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데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15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네, 이렇게 저의 오늘 미가서 7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그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또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또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또 끝내 하나님의 또 그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게 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 오늘 미가서를 잘 읽었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은 나훔을 읽습니다. 나훔은 세 장까지 있는데요. 나훔에는 그 요나 선지자가 가서 니느웨의 그 회복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1세기고 지나고 또 다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또 그곳에 보내서 그 니느웨의 또 회복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내일 이 말씀 또 나훔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그 월요일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인데요. 은혜 안에 또 잘 보내시고 오늘 저희가 나훔을 또 내일 읽을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복된 주님의 날
잘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또 7장까지 잘 읽은 것도 참 감사합니다. 예, 매일매일이 정말 새롭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 조금씩 읽어가면서 오늘 벌써 또 276일째 새해, 예, 첫날부터 시작해서 276일째까지 말씀 읽으며 잘 오신 거를 너무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네. 그럼 내일 또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아 샬롬.